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파격수다에서 다뤄볼 이야기는요, 일단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김성수 TV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블루웨이브 프로젝트 역시도 그렇게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긴급진단 역시도 문화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문화적 기억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한마디로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은 신문 기사 등등이 주로 전하는 메마른 그런 숫자라든지 네. 팩트들입니다. 근데 이 숫자나 팩트들을 이후에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숫자와 팩트들 속에서는 정서가 없고 그리고 공감이 없어요.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곡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봐, 쌀의 생산이 이렇게 늘었어. 그리고 쌀의 수출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잡히잖아. 이걸 어떻게 수탈이라고 하니? 이따위 짓거리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숫자는 그야말로 중립적이잖아요. 중립적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의 범주에 들어가 버리면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를 문화적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농부들, 소작농들, 그리고 그거를 빼앗기면서 절규했던 그 가족들, 그게 다 기억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출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탈에 간 거 아닙니까? 그 수탈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에피소드들이 함께 기억이 된다면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왜곡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 혹은 정서 또 공존하고 있는 것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보통 인간들은 내러티브 안에 넣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대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뭐만 들여다봤냐면 대중매체에 의해서 선택됐던 특정한 콘텐츠들을 가려뽑아서 위험하지 않은 것들만 가려뽑아서 90년대가 이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90년대가 얼마나 치열했던 투쟁의 그 시대였는지 우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92년서부터 얼마나 참사들이 있었습니까? 삼풍백화점을 아무도 노래로 기록해놓지 않잖아요. 노래로 기록했던 건 다 없애버렸거든요.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그 얘기를 했으면 레퀴엠 네. 수많은 레퀴엠들이 다 사라졌죠. 아니 그러니까 레퀴엠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팩트는 사기를 치기가 쉬워. 우리가 사실 저는 팩트체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물론 왜곡이 했을 경우에는 팩트체크를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팩트 자체가 완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 맥락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일제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륙을 침공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에다가 철도를 깔았어요. 철도가 오가요. 그 물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통계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발전했다고 나타나죠. 발전하고 물량도 굉장히 증전하고 생산도 많이 됐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대륙 침략을 위한 것이었죠. 네. 두 번째 그리고 자율성과 자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억지로 징용을 시켜가지고 생산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생산량은 늘어나죠.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죠? 삶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 근데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팩트만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고 이걸 하나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해줘야 되죠. 네. 그럼 그게 영화와 드라마죠. 그걸 또 음악으로 또 음악곡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팩트는 굉장히 좀 약간 딱딱해요.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전해지질 않아.
그런데 문화 컨텐츠는 그게 대중적이고 사람들한테 수용이 많이 되니까 길이 남잖아요. 전승에 네. 전승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그거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문화적. 오히려 더 큰 네. 큰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가 했던 것처럼 노래 못 부르게 하고 영화 못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럼 진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문화를 억압하는 거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해 기억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물론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학술적인 연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학술적인 연구도 아주 그 숫자의 메모라는 그런 뭐 그걸 갖다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주의적 역사 기록이라고 했던가 그랬어요. 근데 실증주의적 실증주의적 그게 이제 역사. 굉장히 네.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때 당시의 삶을 정말 일부분밖에 보여주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풍속사적인 기록들, 풍속사적인 접근 방법, 이런 쪽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이 이태원 참사를 기록할 때도 지금 정부의 엄청난 통제 하에서 뭐만 남고 있냐면 숫자만 남고 있어요. 저는 이게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게 독재자들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희생자 이렇게 얘기할 때 희생자 사망자가 156명 부상자가 157명 이것만 얘기해요. 네. 누가 죽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다가 올라온 친구가 죽었습니까? 이 죽은 친구 중에서는 이지안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를 작품에서 만났던 정률천 감독이 페북에다 글을 썼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그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짧은 생애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그 시간을 보내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없잖아요.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애도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희생자 관점도 있지만 의사발전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최고의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모두들이 다 자동적으로 짜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안 나와요. 그럼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지시 명령을 하지 않은 그런 측면들을 어떻게 그걸 부과해냈어? 그러니까 결국엔 실증주의 아까 서관도 말씀하셨지만 실증주의 서관에서는 증명 가능하냐, 객관적 데이터가 있느냐. 그럼 그게 있었을 때 사실이고 의미가 있고 그게 없으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 리더의 눈치를 봐가지고 자동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안전을 도외시했어. 그래 참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최고 리더가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누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건 문화예술 작품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각 주체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고 어떤 행태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런 방식의 기억하기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블루웨이브의 노래를 되살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때 산풍이 무너지고 그럴 때 이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서 노래를 만들었는지가 노래에 있어요. 노래에 다 있고 그 노래를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90년대가 치열한 시기였고 정말 그 특히 민주진보진영한테서는 토끼몰이를 당하던 시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신을 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과 군사독재의 잔당들에 의해서 초토화된 시대였답니다. 네. 그렇게 초토화되는 마지막이 96년에 있었던 연세대 학생운동 그 괴멸 사태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학생운동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태를 갖다 우리는 뭘로 기억하냐면 뭐 DJ DOC의 노래나 뭐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그 의미였고. 근데 제가 참 이번 참사들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 했던 것은 우리는 알았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이런 일 벌어질 거 알았잖아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그 참사를 이미 겪어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 거야. 더 크게 얘기했어야 됐어. 더 큰 스피커를 가졌어야 됐어. 그래서 지금 영턱스의 뭐 정 이런 노래보다 블루웨이브의 노래들이 더 많이 들리게끔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물어보는 방송이 있었어요. 딱 1화에.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 딱 참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자책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태원 공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충분히 사전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많이 사전에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책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 자책감의 연장선상에도 두 번째 말씀드리면 대검찰청에서 마약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느꼈죠. 아니 대검찰청에서 왜 갑자기 그 마약을 이야기하는가 10월 달에. 네. 그러면서 슬슬 이제 언론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마약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맞아요. 하고. 할로윈데이에 마약 사탕을 조심해라. 그리고 대통령 인급하고 당정회의를 하고 특별수사팀이 네. 벌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이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9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네. 거기서 그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지율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지니까 조폭들하고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마치 뭔가 큰 보수적인 그런 공언을 하는 것처럼 소탕작전 하듯이 소탕작전 할 거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네. 이 마약도 마찬가지로 그 기시감이 드는 거죠. 이건 목적이 다른 데 있다. 그럼 결국 수사기관이 맹위를 떨치게 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또 영전을 할 것이고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약을 이제 이태원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마약을 제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는 마약 유통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나 심지어는 블록체인이나 네. 이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던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약 수사 방식이 결국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의 네. 70년대, 80년대 방식인 거예요. 그래야 언론에서 잡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 덮치고 뭐 숨고 놀려 있는 거 그런 거 보여주고 네. 이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약 수사 인력들이 대규모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137명 중에 교통계는 6명밖에 없었다. 정복 경찰이 50명이 넘었는데 그중 6명뿐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경찰도 역할이 굉장히 나눠져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6명이 배치됐다는 거는 그 이태원이라는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규정했는가, 프레임이 뭐였는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수많은 그 청춘들이 신고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선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도 50여 건의 다른 민원에 그 짓눌려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경찰관이 가서 뒤늦게 한 사람이 그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구조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한 명만 있었어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아예 인식이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걸 누가 불어 넣어줬느냐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 TV조선의 기자는 단속할 거라고 예정됐던 거리도 얘기했어요. 세계 음식 거리. 거기가 바로 T자가 만나는 그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에는 기동대를 출동시키면 안 되는 거죠. 기동대들이 나와가지고 삑삑 불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누가 그 현장에서 마약을 하겠습니까? 잠복 경찰들만 숨어 있고 그렇죠. 기동대는 아예 다. 그래서 기동대를 안 집어넣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그건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그 모든 사단을 최종적으로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장관은 아니 검수완박법 만들어갖고 우리가 참사 수사 못하지 않느냐. 검수완박법 개정한다 그러면 우리 참사 수사할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경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죠. 있죠. 뒤집어 씌우는 건 경찰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 상황도요 나중에 그냥 숫자로만 기록이 되면 절대로 이 그 엄청난 그런 정서적인 어떤 분노와 그들의 음모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우리가 문화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네.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이나 문화적 그 담론에 속하는 그런 이슈들을 좀
짚어보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미군이라는 키워드예요. 아무래도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일 텐데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용산이라는 공간은 이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그 비슷한 즈음에 일본군이 이제 진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한말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외세 침략의 어떤 부정적인 상징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다크 투어의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될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미군이 여기에 이제 진주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미군 부대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미군 부대가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많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좋은 문화가 온 게 아니고 좀 부정적인 문화들이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문화나 뭐 미국의 어떤 팝 컬처 자체를 뭐 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좀 약간 점령군 비슷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미군이 진주했던 옆에 형성된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멋진 훌륭한 그런 문화 공간은 사실은 아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유흥적이고 네. 퇴폐적인 그런 양키 어떤 클럽 문화로 이제 시작됐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상당히 많이 좀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치욕적으로 느껴졌던 점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변화의 지점이 있던 거는 이제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렇죠. 분위기가 약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제 미군의 점령군 지역의 그런 문화 공간이 아니고 약간 다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약간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여기에 또 많은 이제 그 뭐 지식인들도 거기를 이제 좀 다녀가기도 했고 네. 또 문화적 변화를 이제 시도하기도 했던 그런 공간으로 막 이제 탈바꿈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덜 지적했던 거죠.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게 사실 미군 기지 때문에 이태원이 거기가 그런 공간이 형성됐지. 원래 전통적인 우리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거주하기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거기 원래 저 말들을 그 교체하는 그렇죠. 곳 있죠. 네. 그런 역참. 역참이 네.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나라하고 일본이 그 용산에 그 부대를 두고 있다면 거기서 말을 갖다가 가져가거나 거기서 말을 바꿔 타거나 뭐 이랬던 공간이 거기에 이태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미군이 들어온다면은 거기 공간이 뭐였냐면은 그 미군들이 가가지고 욕망을 풀어놓고 그렇지.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곳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이 말이라고 치면 거기서 밥 먹고 물 먹는 곳이 그 이태원이 활용이 된 거죠. 거쳐가는 그러니까 곳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풍수 지리적인 그런 식의 해석들도 가능한 네. 그런 관계들이 있었던 곳이 이태원이다. 그 사실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곳도 그랬지만 이태원 자체가 비탈길이 많고 그렇지. 경사진 곳이 많잖아요. 살기 쉽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탈길이 왜 형성이 아까 이제 역참 네. 말씀하셨지만 말을 풀어놓으면 어디다 풀어놔야 됩니까? 초원에 이렇게 목초지가 이제 네. 풀과 나무가 있는 곳에 해야 되고 샘물이 나오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고 그다음에 사실 역참이 있게 되면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음식과 뭐 술이 있게 되면 당연히 또 부대적인 어떤 네. 약간 이제 유흥적인 문화가 같이 이제 형성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확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단만 하더라도 그건 좀 약간 억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미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클럽이 생기고 클럽에서의 어떤 일탈을 좀 약간 방조하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형성됐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좀 비자벌적인 공간 문화가 형성이 됐던 좀 아픈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독재정권은 거기를 달러벌이의 그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참 이게 이런 혐오적인 말을 되도록 안 써야 되겠지만 이제 접객원들을 갖다가 양공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심지어 양공주들을 교육시켜서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갖다가 독재 정권이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근히 양성했죠. 그러니까 미군들은 천국이죠. 거기만 가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 치외법권이고
미군 범죄가 거기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네. 그 클럽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인사건 그리고 영원히 지금도 미제 몇번 했다가 이제 최근에 그 범인에 관련돼 가지고 뭐 밝혀진 점들이 있었고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렸었습니다. 미군의 가족이 거기서 또 살해를 했던 이태원 살인 사건도 일어났었고 이태원이라는 공간은 그래서 이제 미군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점령의 역사로 봐야 되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점령의 역사에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태원 참사가 남다른 거예요. 여기는 자기네 땅이거든. 걔네들 인식에서. 자기네가 심어놓은 그 우리가 갖고 놓은 공간에 사람을 죽여? 그것도 비 하원 의원의 조카를 갖다 거기서 죽여? 이런 식의 공분들이 있는 거예요. 언론인들이 특히나 미국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뭐 원래 기자들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의 상징성들을 그들은 이제 은연중에 품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레기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기자들의 비판 의식을 잊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외신 기자들을 보고 느꼈습니다. 기자는 저래야지. 그렇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할로윈 축제. 역시나 여기가 원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있죠. 이태원에 관해서 이제 우리 예전에 그 다양한 추억들을 갖다가 떠올려 보면은 거기에 항상 축제가 있어요, 축제.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로 제 결정에 의해서 옷을 쇼핑해 본 데가 이태원이에요. 우리 때는 이태원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해방구 같은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김평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약간 발이 크기 때문에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신발을 살 수 있는 곳. 그렇죠. 아, 이태원. 그런 곳이에요. 빅사이즈. 그러니까 이태원은 뭔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은 해방구로 생각을 하죠. 거기 가가지고 막 금지된 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백팔이 팔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있고 이제 잡지 같은 것들이 이제 영어 원문으로 있고 뭐 그런 곳이었죠. 잡지도 뭐 원서도 있고 뭐 있잖아요. 플레이보이라든가 이런 잡지들 막 길거리에서 팔리고 그러니까 사춘기 청년들이 가가지고 막 매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방의 공간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캘빈 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청바지를 샀어요. 하얀 바지를. 근데 그 바지를 입지 못했어요. 왜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격렬하게 꾸짖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분이시죠? 네, 교사였죠. 굉장히 격렬하게 꾸짖으셨고 그러면서 저는 다시 집안에 그 말 잘 듣는 모범생으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 이태원은 항상 축제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할로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00년대 이후에 해외여행 자유화 세대들이 가서 미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할로윈을 갖다 갖고 들어와 가지고 걔네들의 자녀 세대인 유치원서부터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막 분석하는데 구라고요. 실제로 할로윈 축제는 미군들이 가장 재미있어하고 즐겨했던 축제예요. 부활절과 또 나중에는 부활절 아니라 추수감사절과 나중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윈에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래서 성찬절까지 쭉 이어져요. 네.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를 거기서 하고 있으면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거죠. 자유로운 미국의 문화인 거잖아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 어떤 도구나 뭐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못 해본 거잖아요. 뭐 가면 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리고 야릇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할로윈 축제들이 있었던 곳이 이태원이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할로윈 그러면은 원조가 이태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대비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의 용산구청장이나 이런 인간들 보면은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인간들 같아요. 파는 건 열심히 가서 상품으로 팔아놓고 관광지로 우리 용산 여기 이태원 많이 오세요 이래놓고서는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진짜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미가 방탄소년단 실컷 고용시키고 베스트 팝 듀오 부문 시상식 순서도 잔뜩 뒤로 미룬 다음에 상 안 줘버리는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많이 오세요 라고 해놓고 언론에서도 뭐 몇만 명이라고 해놓고 정작 많이 왔을 때에 안전조치는 안 하고 돈 많이 쓸 테니까 지역경제 살고 그리고 관리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주최 측이 없는 네. 행사다. 그럼 항상 왜 10대나 20대 청년들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요? 항상 잔뜩 뭔가 분위기로 해서 너희들 많이 와 그러면서 여기가 해방구야 네. 일로 모여 이랬지. 그러고서는 정작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문제가 생기면은 다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네. 것이 세월호나 이런 항상 왜 10대 청춘들의 문화를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이용만 하고 버리고 그런 행태들 그게 팩트에 나옵니까? 사실에 나와요? 아니지 그렇지만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예. 그리고 정말 저희 세 명이지만 저희 세 명도 스케줄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13만 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3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강진역이라든지 예. 녹사평이라든지 20만 가까이 되겠죠. 네. 거기서 내리셔가지고 오거나 다른 교통수단 오시는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아니 장사하는 사람만도 못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오면 왜 오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올까? 하나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럼 아까 그럼 헬로윈 대회를 무조건 추종하기 때문에 온다. 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헬로윈 대회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저는 그 미국식의 헬로윈 대회를 한국식으로 저는 진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 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올까? 그럼 많이 오면은 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안전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단화 시킨 거죠. 그 수단화라고 하는 청춘들을 수단화한다라고 하는 인식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는 계속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일 때도 세월호에 수많은 학생들을 그냥 다 구겨 넣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두, 그러니까 사람, 머리, 당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행태들이 이게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인데, 이 얘기도, 없어요. 예,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태원을 실제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해방구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네. 10대, 20대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려고 지난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맞아요. 97년도에는 관광특구로 정해가지고 이태원과 한남동 일대를 이제 한마디로 청년들한테 세일즈를 했죠. 여기가 다 뭐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등등의 지명들이 있는 거 봐서 전부 다 미군들이 다 점령했던 곳인데 그들이 빠져나가고 공동화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공동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슬럼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네. 슬럼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한남동이나 이런 데는 아주 부잣집들이 살고 있고 외교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공동체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 이태원 한남동 일대거든요. 처음 여기에 다문화 공동체는 되게 고급진 엘리트 중심의 다문화 공동체예요. 어? 뭐 외교관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뭐 약간 그 사교적인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 다문화 공동체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안산 이런 데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다문화 공동체에서 그래서 그들이 올려놓은 땅값이고 집값이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한남동에 있는 저 클럽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말하는 클럽이 이렇게 춤추는 데가 아니라 스포츠 클럽이거든요. 1년 연회비가 1억 원이 넘어요. 그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즐기던 공간인데 거기가 슬럼화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광특구로 온갖 돈을 쏟아부으면서 거기를 막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특히 미군이 이제 어느 정도 물러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거기에 극장도 들어서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진짜 거기가 정말 관광 명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안전 대책 없이 한다고? 그러면서 주체가 없다고? 이런 범죄자들은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번 참사에서 또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 뭐 김성회라는 사람은 이태원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의 책임을 묻고 있고요. 또 천공이라는 사람은 할로윈 축제를 없애야 할 축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축제에 참석한 이들을 비하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되게 많은데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저는 그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할로윈과 똑같은 축제가 있어요. 할로윈은 원래는 해가 바뀔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낡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송구영신의 철학이 담겨있는 축제인 거예요.
이 켈트족들이 샤마인 축제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해가 끝나는 해가 걔네들은 10월인 거예요. 그리고 11월에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일 되기 전에 옛것들은 다 태워버려야죠. 옛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1년 동안 풀지 못한 욕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날 하루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명분을 어떻게 삼았느냐. 막 귀신들이 나오니까 그 귀신들의 복장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귀신들의 복장을 하고. 그러면 귀신들이 못 알아본다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그 귀신들의 복장을 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날 하루는 해방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욕망을 가지고 서로가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그런 형태가 이 샤마인 축제, 할로윈 축제의 본령이에요. 그러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욕망을 풀어놓고 놀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포상 같은 성격이 있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 있다니까요. 다 절기마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즐기면 된다고 저는 문화적으로 주장을 하죠. 굳이 외국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MZ세대들한테는 예전에 자기 그 전통의 그 축제나 지금 현재 외국의 축제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더 재밌고 내가 내 색깔로 채워놓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버무려보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제가 할로윈 축제를 갖다 이렇게 막 권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걷다 대고 천공이 온갖 잡기 잡신들이 나오고 그 잡기 잡신들을 붙잡아 놓는 축제니까 이건 영원히 맑은 시대에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할로윈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이제 아까 귀신 말씀하셨잖아요. 그 켈트족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한 해 마감하는 거고 11일에 우리 설날처럼 새로운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이 이제 찾아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설날 전날에 네. 뭐 추석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이태원에서 펼쳐졌던 곳에는 귀신은 없어요. 그렇죠. 캐릭터들 한번 보세요. 그게 귀신인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그냥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젊은 세대의 특징은 멀티페르소나 개념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로 분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디자인을 하거든요. 분장을 하기도 하고 새롭게 옷을 입기도 네.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인터넷 문화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자기 어떤 페르소나들을 표현을 하고 오, 그 표현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할로윈 축제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이태원에 모이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될까? 나머지 분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자유로운 느낌을 이제 얻기 위해서 평소의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그걸 그냥 참여하는 건데 그분들을 다 묶어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고 뭐 일탈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까졌다느니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 한 똑같은 위험은 계속 전 있을 거다. 이거 문화적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네. 안동에 하이말 가면 별신구 사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양반 사회에서 365일 중에 하루를 니들 마음대로 떠들어봐. 놀아봐. 오. 놀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가면을 쓰게 해요. 왜냐? 가면을 안 쓰고 그냥 맨 얼굴로 양반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혀가죠, 나중에. 네, 큰일 나죠.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가면을 딱 하나 씌우고 그러면서 그때 하루만큼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걸 다만 도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곳이 현대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 사회에서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라는 건데 이태원이 그런 면에서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안전에 대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걸 과실을 따먹는 데만 다들 기성세대들이 신경을 네. 썼다. 이거는 다 통감해야 될 문제죠. 맞습니다. 네. 책임져야 되고. 궁금한 점은요. 안전에 대해서 도외시한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외국의 할로윈 축제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외국의 할로윈 축제들도 실제로 사고들이 꽤 자주 일어나는 축제예요. 뭐 실제로 할로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풀어놓고 또 익명성 뒤에서 자기의 그 어떤 새로운 인격체를 갖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험성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더더욱 그 축제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하는 곳이라든가 특히나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억압이 되어 있는 그런 곳, 그런 그 공간들이 문제가 벌어지고요. 또 그러면서도 총기까지 팔아먹는 곳, 이런 곳에서는 사고가 벌어지죠. 문제는 할로윈 축제 그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 뒤섞어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그냥 마이크 주니까 막 취해서 떠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스승님 이러고 이거 코미디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헬로윈 축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0여 개 곳에서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뭐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경찰 관리 몇 명 출동했냐면 2천 명이 출동했어요. 물론 거기는 특수한 점이 이제 총기 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2천 명입니다. 2천 명.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곳곳에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복이 아니라. 무장복. 네. 그럼 그 무장. 가운데에서 무슨 어떤 그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조심하면서 컨텐츠는 컨텐츠대로 즐기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미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뻔히 다 조금만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를 한 번도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권력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그리고 좀 한심한 게 뭐냐면 저한테도 뭐 한심하다는 이제 손가락을 향하고 싶은데 이미 매뉴얼이 다 있어요. 2021년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게 관리 주체가 그 행사 주체와 상관없이 사람이 일정 정도 예를 들면 10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다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막 무슨 개소리. 해외 사례들 막 엄청나게 막 쌓아놓고 뭐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럼 매뉴얼 이미 있는데 매뉴얼이 안 지켜진 건 누구 책임인지를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도 연구자들도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매뉴얼만 네. 그렇게 만들면 해결이 됩니까? 그걸 집행하는 그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또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하면 단톡방 다 나가버려요. 윤석열이 불쾌한 거죠. 윤석열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어쩌고 하는 개드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권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잔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이잖아요. 서양보다 상대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들과 배려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DNA에 박혀 있어. 그런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안 돼가지고 드론을 띄운다고? 거기는 드론 띄우지도 못해요. 용산은 드론을 누구 때문에 못 띄우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무슨 개소리를 갖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개를 모욕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정부의 대처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고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산 두 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그리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쓰도록 했고요. 또 리본에는 근조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뭐 뒤집어 달아라 이런 통제를 했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또 어떤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문화를 이렇게 사용하는군요. 그렇죠. 문화를. 그러니까 철학에 언어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에 진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갖다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유명한 학자들이 뭐 열흘 밤낮을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거죠. 언어가 사고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이태원에서 공권력이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도 않아서 벌어진 일은 참사라는 말로 표현해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외신들은 전부 디제스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가 인시스턴트라고 막 이렇게 박아줬는데도 디제스터라고 써요 자기네들은. 왜냐하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네. 그 정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사고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네들은 중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충격의 강도를 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말로 집어넣으면 이거는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마치 액시던트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런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쓰면 그 사람이 부당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거죠. 그냥 근데 이런 식의 그 체계를 갖다 다 조합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냐면 길 가다가 우연히 깔려 죽을 수 있는 사고가 만연해 있는 그런 야만적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일단 자기네들한테 오는 책임, 대중들의 분노를 희석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문화를 갖다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도 괴벨스의 선정선동에 대한 것들은 공부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괴벨스의 선전선동을 이렇게 사용하라나? 그런 생각이 드는, 뭐, 물론 이제 언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결국 잘못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고라는 관점에 봤을 땐 결국 이거예요. 결국 보행자들끼리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 책임 주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책임, 거죠. 개인 책임이니까 결국 민사적인 문제야. 개개인끼리 그러면 보상하고 배상해야 된다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고가 났는데 왜 근조를 해야 돼? 조의를 왜 해야 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하나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있어요. 해요. 그러면 전 국민은 그런 뜻에 따라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자발성이 없는, 그리고 본질을 왜곡하는,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금방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아 세계관이 이런 거구나. 이거는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 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행위를 하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짐작이 된다. 그러면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네. 명단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도 안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 평소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안 알려줘요. 아주 지극히 이례적으로 희생자들의 스토리가 부재한 그런 기사들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을 다 정말 잡아 족치고 싶어요, 저는. 어? 얼마든지 취재할 수 있는데 취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희생자의 영정도 쓰지 않습니다. 희생자의 사진을 갖다가 기사에 올리는 것도 꺼려해요. 그리고 위패도 쓰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우리의 정서 이입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희생자 중에서 김성수란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한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맛볼 겁니다. 혹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그렇죠. 혹은 이름이 김의열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저는 하루 종일 울 겁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어? 그래가지고 시인 중에 한 분이 성규환이라는 분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으로 하나씩 호명을 하면서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구나, 네가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를 읽기만 하면 있죠. 민준이 어머니들, 아버지들, 뭐, 또 지한의 친구와 동생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거를 거세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 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혐오 범죄를 저지를까 봐 그걸 막았다 그러는데 혐오 범죄 저지른 놈들을 잡아요. 지금 혐오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그 자들을 씨를 말리라고 일베를 갖다 키워주면서 어따 대고 그런 일베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지네들이 일베랑 같이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땅히 이 정권이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가 절단이 난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네. 막 이렇게 원인이나 뭐 이런 그러한 것들을 막 분석하고 이렇게 올 때 단톡방에 올릴 때 이제 좀 충격적인 거였는데 뭐냐면 원인 분석 이렇게 하고 책임 주체 막 논의하는데 많은 그 지식인들이 지금은 추모할 때지 그 원인이나 분석이나 특히 문화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며칠 있으면 또 잊을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객관적인 뭔가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한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억제시켜가지고 잊혀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또 잊혀지면은 그때서 뭐 사건의 원인이나 대안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그런 프레임들이 지식인조차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좀 반성을 촉구한다. 뭐 저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컨텐츠적인 접근 방법으로 글리치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글리치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깊숙한 상처가 있는 아이를 주변에서 다 덮어놨거든요. 지금 추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 상처를 치료할 때야. 야, 너 지금 만나지 마. 걔 만나면 덧나. 어? 아, 심지어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지 말. 보지도 말라 그래.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걔네도 그랬어요. 외계인과 관련된 거 부모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은 송두리째 빼앗기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냥 헛개비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광신도들의 신도처럼 위에서 정해지는 대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리치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심리 치유한다고 많이 뭐 국가. 네, 뭐 1대1 시스템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최근, 최신 심리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용한 심리 치료 방법은 상처를 감추는 게 아니고 진실을 감추는 게 아니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원인이나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옹의가 생겨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나 그리고 기생충도 그렇고 벌새도 그렇고 아까 이제 성수대교 그 붕괴 사고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콘텐츠가 왜 주목을 받냐면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걸 다 드러내요.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이태원 참사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다 드러내지 않고 책임조차 명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안 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우리 K-콘텐츠가 만들었던 브랜드 가치들 다 망가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재난대책 만든다고 되나요? 아니요. 이거 문화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적 기억도 말씀하셨지만 그 진실, 책임주체 이런 거를 문화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명명백하게 다 길이길이 전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그 위상을 찾는 방법이고 세계 청춘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 않으면 전 청춘들이 안 올 것이고 앞으로 K-콘텐츠 세계인들이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덕분에 문화적 기억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시청자분들과의 약속 그리고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광고주분들을 위해서 잠시 또 광고를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아서 만든 커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구웠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쳐서 그 맛을 찾아냈는데요. 원두를 분쇄할 때 진한 커피향이 여러분들께 행복감을 드릴 수 있고 또 갓 내린 커피는 쌉싸름하고 또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에 달달하면서 상큼한 신맛이 뒤따라오는 커피. 지금 드립백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 박스에 10봉 들어있습니다. 드립백 커피 3박스를 담아서 커피를 소개해드린 전단과 함께 배송해드립니다.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그리고 원두 세트는 36,000원에 배송료가 3,300원인데요.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해주시면 되고요. 김성수 커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있는 곳이죠.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친구나 친척 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막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언제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전부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 하지만 혜택은 보지 못하셨을 경우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얼마나 쓸모 있는 제도인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든든하게 성수대로를 지켜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